안녕하세요. 12월 3일 손으로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돌을 옮겨 놓았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았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장례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죠. 아마 이런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이렇게 돌로 굳게 막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리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의 구절이 오늘 바로 40절부터입니다.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당장 지금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냄새가 납니다라는 말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냄새가 나기까지 부패한 그 시신을 일으키실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게 되죠.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으로 볼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살아가는 이 삶, 나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운일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실력일 수도 있고, 혹은 자연적 현상이나 과학,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을 눈으로 본다고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상황을 그저 분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셨고, 많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적대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하루하루 모든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믿음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돌을 옮기는 것이죠. 오늘 하루 안될것 같다라는 마음보단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고 싶으셨으면, 나의 능력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싶으셨으면 돌을 옮겨 놔라라는 말보다는 그냥 이 돌을 가지고 자, 부서져라 이렇게 하면 폭파되고, 하면 그런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면 이게 더 멋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 보고 너희가 돌을 옮겨라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에도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인간이 해야 하는 것이죠. 공부 안 하고 시험 문제에 답이 다 보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답이 다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에 인간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는요, 성령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묻고 또 따라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 나의 삶에 어떤 돌을 옮기기를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죠. 마음속에 여러분 혹시 딱딱한 마음이 있나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이건 안 돼 라고 막아놓은 어떤 내 삶의 부분들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이 돌을 솔직히 내어드리며 이 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돌을 옮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돌이 있습니까? 내 삶에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혹은 무너져서 꽉 막혀있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하나님, 이 시간 그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딱딱하게 굳어졌던 마음들을 다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임을, 그리고 그 마음을 믿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